Ja, ich nur mit너 고개가 완전 꺾이 같다. 세. 그 채팅 그치 재현이가 그 회사 했다는 재현이가 뭐 해서 뭐 만들어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애들 하도 우유를 처음 먹으니까 우단알 뭐 채팅 줄 테니까 먹으라고 그랬다며 근데 이건 그거 아니고 민재 거 세린 거예요 민재 거예요? 뭐 무슨 거예요? 뭐라고? 그 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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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죠,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먹기다. 그래요. 자, 이거 8번. 자, 이거는 조금 내용을 좀잘 아는 건데, 그래, 이건 실제로 해서. 풀고 풀어보고 이제 해야겠죠. 그래요. 봅시다. 저거 해봐. 생물학자 너는 그거 애정 맞아. 뭐 맞아.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보았다. 이걸 봤을 때. 하지만 근데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인데 먹는 산호 코럴스 산호 그 산호의 이것을 먹는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했다라는 거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 자,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어? 해야 될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역점인데 그런데. 요 산호를 먹는 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뭐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얘네들 발견했다니까, 그러나, 요 앞은,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그렇지. 이 산호하고 이 산호의 어떤 부산물 이런 거를 먹는 애들이 거의 없는 게 나오겠지. 없는 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를 먹는 그런 동물들이 거의 없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문장 다음은 이거를 먹는 동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이거에 플러스된 내용이 뭐 당연하죠.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첫 문장 해봐. 생산
항상 내 원해에 대한 산호초 뭐 군납 그러니까 산호초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사용되는 영양소 그래요. 그래서 the production and efficient use가 이제 주어인 거고 자, 이 생산과 사용이 그 영양소 자, 이것이 result in 어떠한 결과를 낸다 자, 어떤 높은 이라는 결과를 낸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산호초가 뭔가 영양소를 막 만들어낸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낸다 뭐 그거지 자, 그 다음 거 해봐 This is reflected 이것은 반영된다 보여지죠 이것은 어디에 있어? 그 뭐 극락의 풍요도에서 반영된다 보여진다 그렇죠 이게 뭔가 영양소가 생산이 많으니까 이게 풍부하다 이거지 그렇지? 자 그래요 자 근데 저게 이제 부정적인 약간 뭐 먹지 않는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자 그 다음 1번 뒤에 거 해봐 그러나 그랬네요 그러나 뭔가 이제 여기서는 긍정적이 왔다가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느낌이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확실하지 않아 뭐가 확실치 않아? That's how much primary production there is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생산이 있는지 근데 어디에? 산호초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확실치 않아 또는 또 뭐가 확실치 않다 그러니까 how much, just how much가 1번이고 여기 위치가 2번이겠지 그래서 이것도 확실치 않아 자 뭐 어떤 특정한 생명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이것도 확실치 않다라는 거지 양하고 누가 이걸 만들어낸지 자 이거는 뭔가 확실치 않다 자 근데 이제 저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먹는 애들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이 지금 없죠 아직 그렇지? 그러니까 2번에 들어가기 좀 약하죠 아직 자 그 다음에 뭐죠? There is no doubt 뭐 의심할 게 없다 뭐 이건 당연하다 자 뭐라? 저 주센 무식이가 매우 중요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러나 자 그러나 그런데 이거는 의심할 게 없지만 그러나 이게 뭔가 또 얘도 부정적인 약간 느낌이죠 뭐예요? 애들이 산호 안에 살기 때문에 자 측정하는 게 어렵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어렵고 얘도 어려워 자 뭐를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organic matter 유기물질을 그들이 생산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게 어렵다 그렇죠 자 아직도 측정하는 게 어렵다 아직도 뭔가 이제 그거를 잘 모른다 그랬어 근데 얘는 이제 먹는 뭔가 소비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해봐
for a time. 이 뭐죠? 자, 여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확신이 없다 이렇게 좀 나오지. 확신이 조금 나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다음 뭐예요? 얼마 동안? 자, 뭐뭐라고 생각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생각되어진다는 것도 뭔가 좀 확신이 약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흐름이 계속 맞다는 거야. 자, 뭐라고 생각되어졌어? 자, that 이하가 생각되었다는 거지. 이게 가짜고 진주니까. 자, 뭐예요? 매우 적은 동물들이 산호를 먹는다. 아, 이제 먹는다 나왔네. 그치? 먹는 애들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지. 자, 왜냐하면? Since, 왜냐하면? There is so little live tissue on a cold colony. 산호군. 군집? 거기에서 살아있는 티슈, 그 조직이죠.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치? 매우 적은 숫자의 동물이 산호를 먹는다. 그러니까 산호 먹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되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막 먹지 않네요. 자, 오케이, 오케이, 부정적인 거고. 자, 그 다음 뭐야? It was 그래서 믿어졌다라는 거지. 자, 뭐라? That even 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뭐야? 이 주 머시기가 생산에 많은 유기물질을 졸라게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에 이제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지. 뭐야? 그것의 대부분은 뭐야? 이 유기물질만 이 유기물질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거죠. 현아, 따라하고 있어? 소비돼. 뭐에 의해서? 산호 자체에 의해서 소비가 되버려. 그리고, 뭐야? Not much.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전달되는 거야. 뭐, 그, 군락, 나머지에게, 거의 전달되는 게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아도 지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야, 그럼 이게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지금 산호 자체가 다 먹어버리고 많지 않은 게 거의 전달된 게 없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먹을 게 없다는 거잖아 지금. 누구 입장에서? 이거 입장에서. 나머지. 이 산호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기 군락의 그 나머지들, 산호 말고 나머지 동물들에게 전달되는 게 없다는 거지. 맞죠? 그럼 뭐야? 이제 5번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러나 뭐야?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히 보니까 산호하고 산호가 하는 어떤 부산물 생산 거를 먹는 애들이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5번 들어가고 뭐예요? Primary production by coral liver. 이거에 의한 주된 생산은 그러므로 중요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산업뿐만 아니라 그 군락 그 전체 at large 크게 봤을 때 그 전체에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이 산호하고 산호가 만들어내는 요 놈들이 만들어내는 이걸 먹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 생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지. 네. 하나 맞습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순서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네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보는 게 너희들이 이번 8월에 모의고사 보잖아. 할 때
그 삽입할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흐름을 딱 잡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 있었지. 빈칸 추론 70쪽에 1번인데요. 그 11강. 자, 너희 1번 이거 풀어봤지. 지금 숫자가 이제 2번까지 했는데, 1번 어떻게 맞췄니? 어쩌니? 혹시 지호는 풀었나? 써니 나는 안 풀었지. 그래. 맞췄다고? 둘다 맞았어요, 근데 너 1번 맞췄다고야. 1번 둘다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잠깐만. 왜냐면 1번은 답에 약간, 우리가 답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야. 근데 1번을 맞췄다고? 그냥 그 뭐냐 이게 들어간 것 같아서 찍었나 봐요. 뭐라고? 그리고 식사 부모님 오셨고 식사를 가야 되는데 뭐 희면이 식사하러 간다고? 지금? 뭐 내가 뭐 어떻게 할게 없지. 그래. 야 이거 1번 그래. 뭔가 이걸 것 같아서 느낌 막. 그래 안 풀어본 애들은 지금 풀어봐. 근데 2번은 바로 쉬운 거예요? 뭐? 2번. 2번. 2번은 뭐 괜찮죠. 사실 단어의 뜻은 야야야야 지웠어. 형 아파했어.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해. 다 했냐? 했어, 안 했어? 했어? 뭐야? 뭐? 아니 저 지점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답 답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몇번 요거 다 물어보는지 왜 5번이냐고? 아 전 2번이라 했는데 답이 5번이야. 아아 다 봤다고? 네. 아 4번은 잘못 말한 거. 이거 있잖아는 이거 문제 이상한 문제 아니야. 2번도 다 했지.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문제를 병신같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맞췄네. 근데 이거 살짝 용 뭐지 1학년 때 용수 쓴 노래라 하면 가장 적절한 가장. 아 아니 그래도 이 그래도 2번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 저는 2번 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되는데 아무튼 또 위에 이 그러니까 경험은 이게 해석할 어 수 왜냐면 다 나온 게 약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찰하고 뭔가 우리의 감각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야. 뭐 뜻이 뭔데요? 센서리가 센서리가 감각적인. 그래서 얘는 2번도 틀린 게 아니다. 오히려 2번이 더 맞다 이런 거지. 근데 답은 이제 5번으로 나왔지만 한마디로 문제 그 선택지를 좀 비옥 같이 냈다. 아니면 아무튼 그래요. 약간 1번은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 시간이 그래서 자 그럼 잘 들어. 그 우리가 이제 월요일날 5번까지 월요일날 수업 그거는 1번부터 아니 5번까지 아니 잠깐만 5번까지. 닥쳐 일단은 6번까지 주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남은 건 어차피 다음 걸로 하니까 그 할 때 얘기했죠 딱 그거 실전처럼 시간 늘어놓고 할까요? 시간 재고 실전처럼 해서 풀고 자 그 다음에 그 너희들 문제 풀어온 거 있죠? 그 업업은 오늘 한대 거기까지 해서 세 개니까 풀고 현아야 너는 아까 그 4번이랑 오늘 한 6, 7, 8 그거 질문할 거 갖고 와 네. 일단은 그래요. 뭐 주 교재는 그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말이니까 너희들 지금 후 교재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지? 아까 얘기했지? 근데 이번 주말에도 많이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피치 안 나기 전에 다 해야 돼. 자 잠깐만 그런데 너희들 그 독해랑 지금 듣기 같이 해야 돼. 지금 9월에 듣기니까 자 서진이 어떻게 해요? 부교제 저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치를 얘기해야 돼. 어중간하게 얘기하면 돼. 니들이 진짜 최대치를 해야 너희들이 실력이 한다니까 맞죠? 너희들 운동선수 이런 사람도 뭐야 졸라 미친듯이 이걸 해야 나오잖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양을 얘기하라. 깨닫게 하면 안 되고. 지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20개. 20개? 독해 20개? 듣기는? 1회. 너 듣기 고2 건가? 듣기 뭐야 너? 고2야 뭐야 고3야? 고2야? 고2 몇 회인 줄 알아? 몰라? 몇 회 지금 하는 줄 아냐고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했냐고 물어보는 거야 몰라? 잊었다고 잊었다고? 그래 듣기 예 듣기 한 회? 그래요 듣기는 2회 하면 좋을 것 같고 독해는 한 30개 하면 좋을 것 같아 토요일 이틀 있잖아. 오케이. 왜 그런 그 뭐?
아. 채소 없고. 아. 그러면 딱 네가 받아서 한 딱 중간에 한 25개 내면 되나? 네. 오케이? 근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몇석 들게. 몇 개? 몇석 들게. 왜 여섯 개야? 저 써야 돼. 에이씨. 저 세트 그래, 너는? 저는 듣고 듣기 하나만 하래요. 아 진짜 싫어. 듣기 하나 하고?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요 진짜로 저 이제 제가 다 그냥